자, 반갑습니다. 저는 꺽TV의 꺽입니다. 자, 여러분 오늘은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제가 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. 오늘 영상은 안 웃길 겁니다. 이렇게 가끔씩은 웃기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영상 그거를 찍어보려고 합니다, 여러분들. 그래서 오늘 무슨 영상을 찍어볼 거냐면은 오늘은 주말이지 않습니까? 일요일입니다. 일요일 저녁에 가장 먹고 싶은 게 어떤 음식입니까? 바로 치킨입니다. 치킨 안 웃길 겁니다. 정말 치킨이 생각나는 밤이네요.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게 있습니다. 짜잔! 옛날 통닭 먹방입니다. 안 웃길 겁니다. 치킨이란 음식은 정말 누구나 다 좋아하는 뭐 그런 음식이잖아요. 근데 저는 치킨 중에서도 이렇게 옛날 통닭이 진짜 정말 엄청나게 좋아합니다. 그래서 오늘만큼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이 옛날 통닭을 아주 기똥차게 먹어보려고 하는데 중요한 게 제가 1인 1닭을 못해요. 제가 속이 너무 쪼가... 안 웃길 겁니다. 위가 조그만 나봐요. 그렇기 때문에 1인 1닭을 못하는데 오늘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그럼 지금부터 옛날 통닭 먹방 시작해보도록 하지. 툴툴툴툴툴툴 날 꼬고리. 자, 일단 치킨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라라라라. 와, 와, 이거 빛깔 보세요, 여러분들. 이게 정말 잘 튀겨진 겁니다. 옛날 통닭은 이렇게 이걸 해체하지 않고 이렇게 통째로 튀긴 게 옛날 통닭이잖아요. 이 튀김 색깔이 이제 황금빛이 돌면서 입 안에서 침이 쓰나미처럼 흐르는 게 느껴집니다. 자, 그럼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오늘은 사이다를 같이 섭취해볼 거예요. 안 웃길 겁니다. 꼬고리. 자, 이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죠. 저는 다리부터 먹어요. 우와. 와. 역시 일요일 저녁에는 치킨이야. 날개 소금 찍어서. 이야, 진짜 맛있다. 와, 이거 보세요. 제가 1인 1닭을 못해가지고 오늘 이걸 찍으려고 했는데 다 못 먹으면은 좀 그러니까 제가 좀 아침부터 굶었습니다. 첫끼. 자, 여러분들 소스도 이렇게 세 가지 사왔어요. 하나는 칠리, 그 다음에 그냥 치킨 양념 소스, 그 다음에 겨자 소스. 치킨 양념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양념 소스에 찍어가지고. 와, 이거 빛깔. 그래, 저는 양념 통닭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양념 통닭도. 후라이드도 물론 좋아하지만. 야, 이 역시, 아, 양념치킨, 양념치킨 진짜 맛있네. 자, 그 다음은 칠리소스에다가 한번 찍어 먹도록 하겠습니다. 안 웃길 겁니다. 자, 이 날개를 여기 칠리소스에다가 찍어가지고. 와, 이것도 맛있네. 오, 자, 이 껍데기. 아, 저는 이 치킨 껍데기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. 저는 솔직히 살보다 이 치킨 껍데기를 진짜 많이 좋아합니다. 이거 튀김. 자, 요거 찍어가지고. 이거야. 이번에는 겨자 소스. 겨자 소스에다 한번 찍어 먹어보죠. 듬뿍 찍어가지고.
과자 소스. 아 이 껍질들, 이 튀김들. 아 깔끔하게 다 먹었습니다. 배불러.